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1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게 뭐 완전히 겨울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윗지방은 더하겠지만은 좀 아랫지방은 뭐 한라산에 폭설이 내렸다 그러는데 뭐 한라산은 아직 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차 바퀴 또 굴러가지고 또 헤맬까봐 안 올라갔습니다. 눈꽃이 아주 이쁘게 폈다는데 뭐 실상 우리 어른들이야 애기들이나 눈 오는 거 좋지 어른들이 눈 오는 거 좋아하는 거 별로 없죠. 지저분하기만 하고 이제는 무드가 다 없어졌나 봅니다, 우리가. 자, 이제 11월도 벌써 두 번째 주에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관중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경마 팬들도. 지난주에, 50% 입장을 한다 그랬는데도, 각 지점마다, 아직 꽉 차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또 코로나 그 백신 등록하러 가는 것도 당일날은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당일날 또 받아줬대요. 뭐 손님이 만 원이 안 되니까 그랬겠지. 아무튼 그 사전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가서 오늘 같은 날 목요일날 가서 등록하는 게 제일 좋죠. 백신 접종 마사에 등록하고. 그리고 마이카드 갖고 계신 분은 또 내가 원하는 자리 예약도 좀 하고 편한 곳에서 내가 항상 하던 자리에 앉는 게 경마장도 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조철한테 그 문자 신청이 들어오고 ARS 이제 뭐 경주 끝나고 이렇게 문자 오고 이러는 거 보면 예전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항상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2년 동안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 통해서 딱한주 쉬었습니다. 한 주. 여기로 이사 오는 바람에 제가 딱한주 쉬었고, 2년간 한 번도 쉬어보질 않았었는데요. 아무튼, 예전에 찾아주셨던 분들이 또한번한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또 기분도 좋고, 아직 무탈하시구나, 뭐, 말씀은 안 드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1월 12일 금요 경마 오늘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주 2467, 제주 2467, 부산은 1357, 1357. 자, 요렇게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부산 경마를 한경주 승부를 좀더 잡았는데요. 부산 경마가 하여튼 재미가 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이 조철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문자 신청한 사람인데 내일 좀 어느 경주가 좀 제일 할 만합니까? 이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으로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는 제가 알죠. 아는데, 경마라는 게 그렇게 내가 자신이 있으면 제가 이 예상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조용히 하고 제가 지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딱 보이는 거 한경주만 쉐리 받고 말지
이놈의 예산과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경마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무리할 정도로 배팅은 하지 말자. 내가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인데 얼마까지만 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타는 분이 일주일에 20만 원, 50만 원만 일어도 큰 돈이고. 그죠? 아, 재산 몇십억 이상 있는 분이 일주일에 500만 원, 1000만 원 잃어봐야 그거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주제에 맞게 내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남들이 1000만 원을 잃든 말든 아니면 남들이 20, 30만 원 갖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된다.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는 2467, 부산은 1357. 그 메인 승부는 요 아래 빨간색 바에 메인 승부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주 67, 부산 37. 오늘 특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는 그런 승부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교차 이경주부터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4세 이하짜리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승부는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보시면 찍어먹기다. 자, 3번마 인류시대죠. 3번마 인류시대. 직전 경주에 진로가 좀 막히면서 코차 3착이었습니다. 코차 3착. 문성호 기수가 또 올라탔는데 자, 이마필은 직전 경기에 인기 7위였는데 발걸음이 이제 다 뽀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인류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한 군역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한 대여섯 두가 팔립니다. 먼저 재검 좋게 받고 나오는 이 2번마 장우성의 2번마 동백여걸입니다. 능검씨 모습은 뭐 착수는 뒤로 쳐졌지만은 후미권에서 대충 밀고 그리고 여력 있는 걸음으로 통과를 했다. 좋은 발걸음이었습니다. 4번마의 청출아람 직전에 경합을 하면서 이것도 아쉽게 3착, 전개가 좀 불리했었고요. 5번마 두모악 같은 경우는 승부 의지가 아주 덜덜하게 없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내고 취입으로 날라오면 이 5번마 두모악. 6번마 선덕공주,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정명 1위에서 김용섭으로 바꿔놨는데 글쎄요, 뭐 저는 고부고부 그놈이 그놈인데 자 그래도 선덕공주 고성동 마방에서 발 빠른 선행말이 별로 안 보입니다. 4번 청출아람 말고는 6번마 선덕공주의 기습 한 마리 정도 뭐 배당이 좀더 나온다면 8번마 천하시대 같은 마필인데 뭐 요거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막건수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3번마 인류시대를 놓고 한 서너 마리 되죠. 서너 마리 되는데 단통성으로 한방 찍어 먹습니다. 3번마 인류시대 놓고 2번 동백여걸, 4번 청출아람, 5번 두모악, 6번 선덕공주. 자, 요네 마리 안에서 자, 두 마리는 최소한 잘라낼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단통으로 한방 가든지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두 방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으니까 뭐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먹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자 제주 이경주는 3번마 인류시대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승부다.
첫 번째 승부는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제주마 6등급 900m. 이번에는 1200만 원 이하로 펼쳐지는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의 레이스 포인트는 직전 경주에 꼬였던 한 놈을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을 대가리 놓고 간다. 대부분 사경주는 강력하게 팔리는 인기 대가리가 이 4번마 역발산이란 마필입니다. 조철이 제일 찌부둥하게 생각을 하는 김이라니. 이 역발산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에 한거뭐 있습니까? 그냥 선행받고 버틴 거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과하게 인기가 실린 것 같다. 4번마 역발상. 뭐, 데뷔전에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경주 기록도 1분 07초. 뭐, 이 정도 못 뛰는 놈들이 어딨어요? 자, 요번 경주는 게다가 900m로 경주 거리가 늘었습니다. 900m. 거기에 상금도 6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이하. 조금 센 놈들하고 붙는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이 4번마 역발산이라는 마필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역발산을 뒤로 돌려놓고, 제주 사경주.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 한 놈,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요번 경주는, 6등급 900m, 요거, 편성이 좀 덜덜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센 놈들도 별로 안 보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완짱도 이 4번마 역발산보다 배당에 나오는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4번마 역발산은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달라박스 대가리, 역발산 이놈은 이겼다. 늘어난 경주거리에 불안한 기승기수에 편성도 올라갔고, 이래저래 4번마 역발상 인기 1위는 좀 과한 것 같다.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승부 들어가는 제주 사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으로 갑니다. 제주 6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제주 6경주, 7경주. 먼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4경주가, 자, 6경주,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자, 상한깜방 때리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로 강력하게 팔리는 대가리가 없습니다. 축이 없다는 얘기죠, 축이. 그래서, 자, 이번 6경주는 먼저, 한 대여섯 마리 싸움으로 좁히는데, 그 중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겠다. 4등급 60까지. 자, 먼저 2번마 세계 여왕이죠. 박성광이 기승을 했고, 이게 임재강이가 계속 타다가 직전 경주는 선행가서 한번 퍼지고, 직전 경주는 외곽 돌다 덜미 잡히고,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남았다 이거죠.
자, 이번에 안쪽 데이트로 들어왔고, 거기에 박성광이를 또 기승을 해놨습니다. 자, 이준호마 방에서 이빠이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 3번마 녹색공원,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박성광이가 선행받고 거의 다 왔다가, 직전에 다 와서 요놈도 선착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전에 올라갔던 박성광이는 2번마 세계여왕에 가 있고, 자, 이번 경주는 김경휴 기수가 탔습니다. 자, 뭐, 원래는 이게 김경휴 기수가 계속 탔던 그런 마필이죠. 박성광이보다는 김경휴가 더 등짝이 맞는 마필 같고요. 자, 이 5번마 거서반입니다. 거서반. 야, 이게 승부난 다음에 좀 고전을 하더니 푹 쉬고, 휴양 갔다 와서 주행심사 재검을 받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외곽에서 휘리릭 날아가더니 직선에서 그냥 대차로 걸리고, 아무리 능력검사, 주행검사를 해도 뭐이 삼다장군 이런 거다 1분짜리들 아닙니까? 그죠? 자, 5번마 거서간에 이성민 기수, 지난주에 우리한테 A급 승부 999 쌍머리 103배짜리 선물해준 이성민이, 자, 요새 이성민이가 좀 몸이 좀 풀렸는지 어쩔 들어옵니다. 자, 5번마 버서간, 거기에 8번마 마블이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뭐 무리 없이 취입전기 하면서 입장에 성공을 했던 8번마 마블. 자, 요번에 다시 직전에도 8번, 요번에도 8번 게이트인데, 아무튼 김대현 기수, 뭐 기승 횟수가 그렇게 많은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탐낼 것으로 믿고, 직전에 승군전 졸전이었죠. 4등급으로 승군해가지고 퍼졌던 그런 마필인데, 똑같은 1000m인데, 이 900m, 1000m에서 이기고 연타를 딱 때리고 있다가, 홍건희로 바꿔놨는데 바닥을 쳤다. 요번에 다시 김홍건희입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요런 말들 중에서 조철의 달러박스가 또한 놈, 딱 숨어 있다. 요거는 메인 승부로 때릴 만큼 배당도 자신 있고 적중도 자신 있고, 요 마필들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대여섯 마리 입상권을 불러드렸는데요. 자, 요 마필 이외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징검다리 UCC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서비스로 공유하는 그런 마필인데요. 현장에서 제가 요거 추천 마번에 만약에 없더라도 삼복승 같은 거, 삼쌍 같은 거는 꼭 붙여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군역도. 자, 바로 6번마 봉성대로입니다. 6번마 봉성대로. 뭐 2착 승군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또 이소연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자, 6번마 봉성대로. 자,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6번마 봉성대로. 자, 승군전이래 갖고 7.5kg 감량입니다. 직전에도 이소연이하고 궁합을 맞춰서 2착 했는데, 자, 2착 승군하는 바람에 부담 중량도 많이 빠졌다. 자, 6번마 봉성대로 W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셔가지고 상한가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자,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제주마 2등급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너나 나나 전대지 올 별로 팔릴 바로 9번 마 청산수. 뭐 직전 경주에도 우리 놓고 때리면서 A급 승부,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갈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천산수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승군전이죠. 승군전.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도 2kg가 감량이 됐는데요. 자, 과연 이 7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천산수가 지금 매년타입니까? 천산수. 7전 7승입니다. 7전 7승. 7연승 중입니다. 자, 이게 8연승 도전에 들어가는데, 야, 요거 요번에 부러지면 요번 타임에 부러질 수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요번 2등급 1110m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레이팅도 직전까지는 80점까지 마필들이었고, 요번에 이제 2등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레이팅 100까지예요. 자, 문제는 요게 한 1, 2, 3번 게이트 안에 들어갔으면 저도 인정을 하려 그랬는데, 자, 외곽으로 밀렸는데, 지금까지는 뭐 약한 상대들 틈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을 받고 항상 버텼는데, 자, 경주거리 늘었죠. 외곽으로 밀렸죠. 승군에서 상대 강해졌죠. 자, 이번 9번마 천산수. 거기다가 문제는 1번마 아랑조아. 얘도 또 총알입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 잡았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겠죠, 문현진이. 그죠? 자, 거기에 2번마 문무태왕이라는 마필도 초반은 빠르진 않지만 대야시로 밀고 나오는 선행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문무태왕. 거기에 또한 마리 선행마. 이 바로 6번마 산정무안입니다. 산정무안. 자, 얘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산정무한 요놈까지 선행 경합을 나간다. 이거 좀 피곤해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7연승에서 요번 경주 한번 부러지면 이놈이 부러질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놈의 대안이 될 놈이 눈에 보이면 승부고, 안 그러면 그냥 군 놓고 한두 방 때리는 건데, 자, 이 9번마 천산수,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직선에서 최고 날라갈 아나짜리 한 놈을 딱 뽑아놨기 때문에, 자, 실전 배팅에서는요, 9번 천산수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자, 조철에 달라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천산수에다가 일단은 한 방을 조질 겁니다. 천산수에다 한 방을 조지고, 천산수가 만약에 부러지면 아나짜리에다 배당이 붙어야지. 그러면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인기 1위 보는 천산수가 아닌 조철에 따끈따끈한 달러박스를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니까, 여러분들 기름종이에다 빨간색으로 딱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7경주에 조철이 항구를 한단다 메모 해놓으시고,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 승부처는 여러분들과 이제 다 해봤고, 자, 부산경마가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자, 1, 3, 5, 7. 자, 부산경마 이렇게 승부처로 가져가고,
3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12일 금요일 부산 경마 자첫 번째 승부처 자 1경주 국산 6금 1200 별정 A형 자 부산 경마 1경주입니다 2세 마필들 접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원투 딱두방 찍어먹기 두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깔끔하다 씨알 데 없이 팔리는 마필들 싹 꺾고요 대가리도 한 놈이 서 있기 때문에 대본 부산 1경주 제주 1경주 똑같습니다 부산 1 제주 1 승부 포인트가 똑같아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다 자, 부산 1경주의 대가리는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죠. 맨 오브 더 스타. 직전 경주는 얘가 못뛴게 아니고 범이 내려온다가 잘 뛰었습니다. 데뷔전에서 발주가 좀안 좋았던 놈인데 직전 경주 발주가 잘 나오면서 쌍승식이 거꾸로 뒤집혔던 대길이지만 그냥 한방 인정하자 말씀드렸던 그 경주죠.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 뭐 7번마 캡틴 양키, 8번마 닥터 콩순이 뭐 앞선에서 좀 나설 그럴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요거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선행 뺏길 일도 없고 페러비치 리조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자. 쌍승식까지 노리는 삼쌍승 대가리까지 노려도 되는 자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자 요놈을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요 때리고 받치기 두방 어떤 놈이 대길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엇비슷하게 한 너덧 마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내려가서 열심히 만져놓은 2번마 화랑 에이스 직전 경주에는 초반에 좀 외곽으로 밀리면서 직전에서 조금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1200 경주 거리기 때문에 자, 상금도 많은 경주죠. 루키 우원 경주 3300만 원짜리입니다. 육군 신마들 게임에 루키 경주들은 3300만 원. 이게 한 4군 정도 상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부 마방에서 뭐 2착만 해도 840만 원이기 때문에 부산 1경주 승부 이지들은 만땅인데 자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를 놓고 2번마 화랑 에이스 1200 경주 거리가 좀 반가운 놈이고요 3번마 골든 브룸이 유연명이로 바꿔놔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기습 선행을 한번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7번마 캡틴 양키도 능검시에 상당히 잠재력을 보여줬던 지번기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뭐 흙만 안 맞고 앞선에 붙이면 가능해 보이고 자, 이 1초 백광열 내서 2번 화랑에이스하고 이 8번 닥터 콩순이하고 2번 8번 한집 마번인데요. 2번 화랑에이스는 뒤에서 올라오는 놈이고, 자, 이 8번마 닥터 콩순이는 기습 선행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4번마 맨 오브 더 스타를 제끼고 선행을 나가버리면 이것도 배당으로 또 꽁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것도 뭐 애지간히 팔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9번마 스텔루나죠. 스텔루나. 이 HDA하고 BK 마스터하고 이게 상대들이 좀 셌습니다. 3차기면 잘뛴 거고요. 단지 하나, 마필이 조금 왜소하고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건데, 자, 요, 4마리, 5마리 중에 어떤 놈이 대길이 가든 아마 비슷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요 5마리 중에 3마리를 꺾어내면, 충분히 찍어 먹기 한방 승부가 된다. 때리고 받치기. 자, 4번마
Man of the Star.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갖다 걷어버리고 자 부산 일경주 찍어먹기 승부처.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거는 뭐 무조건 적중입니다. 적중인데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짭짤하다. 받치기로 들어오면 영양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장복식 삼복 삼쌍까지 한 방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부산 삼경주. 자, 부산은 이제 삼경주와 칠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요번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일치권 20장. 자 요번 경주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배당판에서 반짝반짝하는 빨갱이들은 싹 걷어버리고요.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이거. 자 이 부산 삼경주는 어제 조철 프레시 라이브에서 우리 오영렬 기자가 뭐 하나 추천해 드린 마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어제 거 라이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3번 마 성실소녀, 그죠? 3번 마 성실소녀가 이게 인기 1위 갈 것 같습니다. 부산 삼경주는 박재희 기수도 그렇고 유광희 기수, 이성재 기수 뭐 다 타봤는데 자 이번에 이성재 기수가 탔어요. 근데 뭔가 한타가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만큼 자 이번 경주는 축이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이런 3번마 성실소녀 15전 동안 2착 한번 3착 한번입니다. 뭐 4착 5착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딱 입상권은 2착 한번 했어요. 15번 뛰는 동안 이런 애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여기서 제가 마판 넘버원 조철이 승부를 한번 보자고 권해드린다.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성실소녀를 때려잡으러 갈 한 놈이 딱 숨어 있죠. 그 후보군을 보면 먼저 1번마 이 그랜드 축제 재검을 받는데 상당히 좋아진 모습으로 재검을 받았습니다. 김경신이가 연습주행을 하는데 시종일관 외곽으로 돌면서 외곽 게이트에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딱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마 그랜드 축제 기승기수와 관계없이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2번 마 할리우드 퀸도 자 이제 형석이에서 은경이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할리우드 퀸 아직까지 입상은 없지만 1600까지 뛰어본 경주 결의 경험에 기승 기록도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밀릴 게 없습니다. 자 3번마 성실소녀 하고 기록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직전 경주에는 후미권으로 밀려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최은경이가 잘하는 거 꼭 잡고 후미권에 있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면 성실소녀하고 맞짱 붙어도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자, 이 6번마 캐러비안 데이입니다. 캐러비안 데이. 캐러비안 데이. 자, 임성실이가 성실소녀에 탔고 요번에는 6번 캐러비안 데이에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에 이놈은 좀 흙을 맞고 후미권으로 좀 밀렸습니다. 진로도 많이 막혔고 발주가 좀 안 좋은 놈인데 자, 이 6번마 캐러비안 데이 발주가 안 좋은데 요번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는데 요놈이 기습적으로 임성실이 스타일상 그냥
엉덩이 피 터지게 한번 두드러가면서 때리고 나가서 앞선의 기습으로 붙을 수 있는 놈도 6번마 캐러비언 데이. 자, 이게 별로 안 팔리는 것 같아, 이것도. 6번 캐러비언 데이가 W고. 자, 어부들이 취임 노릴 수 있는 놈은 7번마 바벨 스톰이라는 놈입니다. 다른 놈들 앞선에서 허우적대고 뒤에 후미권 인기마필들 얼레벌레 하면, 자, 7번마 바벨 스톰 W. 자, 마지막으로 9번마 원더풀 월드입니다. 원더풀 월드. 뭐 요놈이 선행을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한 중간 그룹 정도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착순이 4착인데 성질소녀하고 착차가 동착인가요? 4착 4착 써있네. 동착이었나 봐요. 4착 4착 성질소녀하고 맞다이로 동착을 했던 9번마 원더풀 월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3번마 성실이가 대가리가 팔릴지, 3번 성실소녀 아니면 9번마 원더풀 월드가 팔릴지, 뭐 1번 그랜드, 2번 할리우드, 6번 캐러비언, 물론 7번 바벨스톰은 좀덜 팔리는 마필이지만, 자,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몰라도, 자, 요번 3경주에 메인 승부, 조철의 메인 승부, 제대로 하나 걸렸어요. 무조건, 부산 3경주에서는 빨갱이 마본들 싹 걷어버리고, 배당판에서는 아마 혼전성, 접전성, 그런 경주로, 빨갱이들도 뭐한 대여섯 배, 일곱 배, 여덟 배 이러고 이 구멍 저 구멍 이런 식으로 빨갱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빨갱이들은 싹 걷어버리고 메인 승부답게 하나짜리 달러 박스 하나 대가리 딱 놓고, 자, 이해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자. 자, 부산 3경주 자신 있게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자, 세 번째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에 1800. 자, 이것도 5군 똥말들이죠. 5군 똥말들. 이번 경주에도 승부의 포인트는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찍어 먹기나 달러 박스나 들어가면 배당이 괜찮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 그 예상가들이 보통 이 목요일 날 낮에 이렇게 녹음을 하면요, 뭐 책이건 사전 인기도건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인기도를 잘못 보는데, 뭐 그래도 대충 비슷하죠.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자, 5경주에 아마 임성실의 6번마의 닥터테이크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요거 직전 경주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복승식 5.6배, 쌍승식 한 8점 몇 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닥터 시리즈 한 방이다. 지난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마번 단통으로 오픈해드리고, 현장에서도 금요일 날 단통. 6번, 2번이었죠? 6번, 2번. 단통으로 닥터 시리즈 두 놈만 오리지널 단통으로 때리자.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갤런트 워리어가 대길이로 팔렸었죠. 갤런트 워리어가. 그때 이 닥터 테이크가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항상 그 취입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뭔가 불안합니다. 뭐 아주 옛날에
뭐 차돌이니 징검다리니 이런 마필들 플라멩고 뭐 청파 이 정도의 어떤 믿을 만한 취입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5군, 6군 하위군의 취입마들 대가리 놓고 때리기 영 지진이 납니다. 차라리 이런 경주는 뭔가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는 놈이 있으면 그런 놈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는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놈도 없어요. 자, 그래서 6번 마 닥터 테이크도 꺾고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닥터 테이크 말고 그놈을 깔아갈 한 놈이 또딱 대가리가 잡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마 원더풀 레이디.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약간 승부 의지가 좀 들들했습니다. 꾸역꾸역 착차도 별로 없고 끝걸음 남아있던 1번 마 원더풀 레이디. 자, 승군전에 한번 재봤고요. 자, 요번에 진카로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마 골든 카이저가 조금 짧은 맛은 있지만 2착 승부란 놈이죠. 자, 4번 골든 카이저, 7번 퀸 할리, 4번 7번입니다. 같은 경주에 1등, 2등하고는 요번에 다시 붙었습니다. 다시 붙었는데 자, 바로 요번 경주는 서비스로, 요번 경주는 서비스로 조철의 달러 박스를 공개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그 마필이 대가리로. 자, 바로 7번 마퀸 할리. 딱 하나. 모준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찌부둥합니다. 많은 직전 경주에도 모준호 기수가 잘 타내고 골든 카이저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퀸할리가 여유롭게 따버렸죠. 자, 이 16쪽 김재섭이네. 좀 열심히 좀 타줬으면 좋겠는데요. 매니피 새끼입니다. 요것도. 자, 7번 마 휘날리. 요놈이 달라박스다. 요놈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11번 마 에이스포텐 직전 경주에 자 요것도 승군전 맞아갖고 좀 재봤던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다시 한번 페로비치로 바꿔놓고 토마스 마방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요 마필들 이외에 백판짜리 삼복 삼상 눈여겨서 체크해 놓으실 마필 두 마리. 자, 바로 신윤석의 3번 마 파이널 프런트. 자, 꾸역꾸역 어부지리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닥터 테이크하고 같이 뛰었던 그 해당 경주인데요. 그때 당시에 3, 4착 싸움은 붙여볼 만한 마필이 7번 마 파이널 프런트였다. 끈끈한 취입력 있는 3번 파이널 프런트 W. 자, 또한 마리 W. 자, 요것도 뭐 백판 거의 가능성이 많은데 정동철이의 9번 마 금빛 행진입니다. 이게 여기 6군 승군전 김어수가 땅 때려먹고 자, 승군전 2번 박재희 최시대 두놈 모두 바닥에서 그냥 광팔고 있었습니다. 8월달, 9월달에 뛰었던 모습 보면 배당을 내고 터뜨린 9번 마 금빛 행진에 느닷없는 취 뒤통수 때리고 날라올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5경주 말씀을 드렸죠. 자, 과연 7번 마퀸 할리에 어떤 놈에다 갖다 지질 것이냐? 자, 5경주, 짭짤한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인기 1위는 6번 마 닥터 테이크가 팔리지만, 자, 우리의 대가리는 7번 마퀸 할리를 놓고 공략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자 1등급 2000m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랜만에 2000m 경주 한번 봅니다. 자 요것도 오경주하고 비슷구레한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 7경주 반치한데 놓고 때리자. 반치한데 놓고 때리자. 자, 5경주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일단 한 5마리 5감 정도로 팔리는데요. 1번마 알파킹이지. 그 다음에 2번마 점버블레이드, 4번마 판타스틱맨, 6번마 스마트프린스, 거기에 외곽에 대어질주, 10번마 그레이트킹. 한 6마리, 7마리 되죠? 요 안에서 달러박스 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 끝났습니다. 일단 제가 6마리를 불러드렸는데요. 아마 대가리가 6번마 스마트 프린스가 팔릴까요? 아니면 4번마 페로비치 기수의 판타스틱 맨이 팔릴까요? 자,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가 갈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가 갈 것 같은 부산 7경주 2000m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는 그 두 놈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마디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조철이 여기서 세게 보는 놈 두 놈은 먼저 2번마 점버블레이드 뭐 요배통 양전 구절염 여기는 요배통하고 양전 구절염은 안 나왔네요. 여기 양전 구절염은 나왔는데 요 전에는 요배통이 좀 있었습니다. 요배통 그 직전 경주에 뭐 컨디션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허리도 안 좋고 앞다리에 구절도 안 좋고 그래갖고 8월 1일 경주에는 얼레벌레 그냥 바닥을 쳤는데 자, 푹 쉬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다실바 기수 상당히 탄력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컨디션이 쭉 살아난 것 같아요. 2번마 점버블레이드 자, 또 한 마리는 자, 이번 경주 선행을 어떤 놈이 갈 것이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보니까 바로 10번마 그레이트킹입니다. 부담 중량은 좀 높지만 자 위험명이 탔고 이 그레이트킹이 7월 11일날 경주에 2000m를 탔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외곽 2-3선 돌다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외곽이지만 선행 가능성이 높은 10번마 그레이트킹. 자 그래서 조철의 대가리는 2번 점버블레이드 아니면 10번 그레이트킹 둘 중에 한 놈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다. 여기까지 이제 다 풀어드리고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현장 예상에서 좀 더 야물게 따끈따끈하게 한 방으로 결론은 4번 판타스틱맨 6번 스마트프린스 4번 6번의 대끼리 맞건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4번 6번의 대끼리는 10원도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경마 7경주까지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승부 3경주 7경주까지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
오늘 11월 12일 금요일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뭐 느낌도 좋고 지난주에는 제주 경마 거의 싹쓸이 했죠. 제주 경마는 우리 조철의 소속사 또 이 경마왕의 사진도 깜빡깜빡하고 제주탑 사진이 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금주에는 제주하고 부산하고 두 개 다 이 대가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철도 또 준비 많이 해놨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좀 죄송했습니다. 그것도 뭐 실력이죠. 조철의 실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경마 좀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던데, 그날 하여튼 우리 예상가들이 다 피죽을 싼 날입니다. 자, 요번 금요일 경마에서 다시 한번 999한 두세 개 때리고, 찍어 먹고, 찍어 먹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현장에서 뵙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막 입금하시고 이러면 바쁘니까,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이 신한은행 요 계좌로, 조철의 핸드폰 번호가 계좌인 거다 아시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들 되시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